학폭 사건인데요. 드라마 더 글로리의 실화판이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네, 일단 지난 2일에 한 방송을 통해서 12년 동안 학교폭력 당했다 이런 피해자의 사연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 당시 학교폭력 당했다고 이렇게 앞장선 이 피해자 표예림 씨인데요. 이 표 씨는 가해자 수가 워낙 많았고 월화수목금 매일같이 당했다면서 이목이 집중되는 게 무서워서 도망쳤고 항상 도망쳐야 했고 쉬는 시간에 어디로 도망갈지 수업 중에도 그 생각뿐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성격이 내성적인 아이들을 계속 괴롭히고 다녔다더라라는 얘기도 했는데요. 일부 동창생들은 이 표 씨가 학창시절에 당한 그런 학교폭력에 대해서 진술서를 써주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오늘 첫 번째 사건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드라마 보고 선 넘네. 자, 이 해당 방송이 이후에 추가로 공개된 피해자와 가해자 간의 녹취가 있다고 합니다. 아마 가해자 여럿 중에 한 명이 이 말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들어보시죠. 근데 예림아, 나는 진짜 어리잖아. 보고 이상하게 선 넘는다는 말이 너무 많아. 응? 드라마 보고 선 넘는다는 말이 너무 많아. 내가 선을 넘어? 응. 너희가 했던 짓이 선이 넘는 짓이었겠지. 안 그래? 정말 미안한데 우리는 너랑 같은 학교에 나온지도 기억을 못해. 그건 졸업해봐면 알려줄 거야. 자, 이게 뭐냐면 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학폭 피해자에게 야, 너 선 넘어.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뭐 다른 방송이나 통해서 공개가 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가해했던 거로 추정되는 학생들이 이렇게 너 선 넘지 마라. 드라마 보고 좀 따라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했던 건데 사실은 이 피해자가 기억하는 부분도 있지만 대다수 다른 목격자가 이것을 보고 진술해 준 게 큽니다. 아마 옆에 있던 학교 동료겠죠. 그걸 봤던 사람들이 지금 얘기를 했던 게 가장 많고요. 그 내용을 조금 소개를 해드리면요. 아주 뭐 충격적인 게 많은데 이 초등학교 때 세워둔 뒤 날라차기로 폭행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가장 충격적인 게 피해자 머리, 이게 표예림 씨의 머리를 변기에 쑤셔 박아 넣었다라는 그런 진술도 있습니다. 또 그리고 좀 외모가, 냄새가 뭐 난다는 이유, 더럽다는 이유로 표예림 바이러스라고 부르면서 따돌렸고 또 부모의 외모를 또 비하하기도 했고요. 사물함에 교재를 빼내고 대신에 옷을 넣는 등 또 교과서를 숨기거나 체육복 빌려가 주지도 않는 등 또 저희 지금 나온 것처럼 발로 책상을 차는 등 이런 것들을 했다고 이 피해자도 기억하는 부분이 있지만 많은 수가 목격자가 기억했던 또 목격자가 진술해 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와중에도 다수의 목격자들이 동일하게 본 한 장면이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다수의 목격자들이 그 당시에 그 진술하는 걸 보게 되면은 그 일진무리라 그래요. 일진무리가 쿠션을 그 피해자 앞에서 찢은 거예요. 지금 쿠션 안에 있는 그 버프라이가 나오겠죠. 그걸 흔들어가지고 머리에 뿌렸어요. 그리고 나서 찬물도 뿌렸다고 하니까 그 피해자가 머리를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화장실 갔는데 가니까 너 우리 무시하냐 하면서 뺨을 때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가해자는 뭐라고 주장하냐면 가해자 한 명이 그 피해자 머리 위에서 쿠션을 흔들었는데 실수로 터졌다. 그러니까 실수로 터져가지고 내용물이 머리에 많이 묻어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그거를 털어줬다고 하는데 아니 쿠션을 머리에 흔든다고 그래가지고 터지거나 그렇진 않고 내용물이 많이 쏟아지진 않거든요. 일부러 버리지 않느라. 그래서 이 진술을 보게 되면 아마 후자, 즉 그 가해자의 진술이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소장님 이게 네. 진짜 아 그냥 뭐 제가 그냥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 네, 그 저는 이제 방송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 유튜브 채널에 들어가서 좀 봤거든요. 예. 근데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고 지금도 얘기 나왔듯이 여러 명 친구들의 진술서에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해자 중에 한 명은 학교를 같이 다닌 것조차 기억을 못해라는 건 사실 누가 그 얘기를 우리가 믿겠습니까? 네, 학교를 같이 다닌 건 모두가 다 진술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저는 이 표현 씨가 이런 왕따나 이런 학교폭력을 12년이나 당했다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사실 이런 학교폭력은 1년, 2년만 당해도 평생 가는 트라우마가 되는데 초등학교 때부터 중고등학교, 거기가 이제 지방이고 지역이 좁아서 초등학교에 갔던 친구들이 그대로 중고등학교가 같이 올라갔대요. 예. 그러니까 12년 동안 이렇게 여러 가지 폭력을 받았을 때 그때 굉장히 그 심적으로 무력감을 느끼고 절망감을 느꼈을 때인데 어쨌든 그 안에서 살아내서 나는 학교폭력의 생존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공감이 갔고
같고요. 가해자들이 뭐 억울한 부분이 아직까지는 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피해자의 마음을 공감해 줄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자, 이 표혜림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쉬는 시간마다 어디로 도망을 가야 될지 12년 동안 늘 고민을 했다고. 일단 쉬는 시간이 되면 애들이 몰려오니까 말이죠. 자, 가해자들도 방송 봤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사과는 없었고요. 오히려 이 전화통화에서도 같은 얘기를 했는데 이 문자로 너무 요즘 나오는 드라마 보고 뽕쳐서 그러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드라마에서 학폭 피해자 역할 맡은 게 배우 송혜교 씨인데요. 피해자 이름이랑 합쳐서 너무 표혜교냐 이렇게 조롱까지 했고요. 이 심지어 피해자를 스토커로 몰아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이 가해자 중에 한 명은 진술서, 목격자들 진술서를 받은 것과 관련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탓하기도 했습니다. 그 내용 잠깐 듣고 가시죠. 나 그 각서 보고서 나온 건데, 응? 각서. 나 표혜림은 어쩌고저쩌고 진술자 모두의 익명성을 보장한다. 만약 어길 시 어떠한 민형사적의 책임을 받겠다. 라고 하고 도장을 두 번이나 찍어놨네? 근데? 도장을 두 번이나 찍었는데 이게 안 되면 네가 민형사상의 법적 책임을 받는 게 맞지. 그래서 본론이 뭔데? 그러면은 이게 익명성이 보장 안 됐을 때 네가 잘못하는 건 맞는 거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자, 도대체. 이제 본인이 이제 진술을 받는 과정에서 아마 표혜림 씨가 얘기를 좀 안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거 아무 문제 없다. 내가 혹시나 문제 되면 민형사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진술을 받는 각서를 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각서를 이제 가해자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법적인 좀 해석을 제가 좀 해드리면 예, 예.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라는 거냐면 있을 때 진다는 거예요. 그럼 밖으로 뭐가 새해 나가서 그 사람의 명예가 훼손된다면 그런 명예훼손죄. 불법에게 손해계상. 그럼 없다면 책임을 질 여지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게 밖으로 빠져나가지 않았다면 책임질 여지가 없는데 어쨌든 간에 민형사에서 책임진다라는 그 얘기만 보고 지금 절하라는 식으로 주장을 하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그 말 자체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겼고 책임이 있을 때 질 수 있다라는 표현이지 이게 무조건 나간다고 책임진다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일단 그걸 얘기를 하면서 가해자가 또 피해자한테 약간 억박하고 겁박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른 또 적반하장식의 연락이 또 있었다면서요, 팀장님. 저는 카톡을 이제 가해자가 보냈었는데 카톡 내용이 두 개입니다. 하나를 보게 되면 나는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너의 학창시절 때문에 불행하지 마라 이렇게 썼고요. 또 하나 뭐냐면 불행 탈출은 진행순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28이잖아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두 번째 카톡은 뭐라고 됐냐면 그 아마 그 국어 1등급으로 오지랖 부리면서 내가 썼다는 글 읽다가 포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독성이 너무 떨어지더라. 근데 빚이 꽤 되는 것 같다고 말을 했는데 얼른 빚 갖고 책을 사보든지 했는데 그 빚이라는 글자를 그 빚받침을 치읓으로 썼어요. 이 빚은 지읒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국어를 잘 모르네요. 그러니까 이 탓하는 게 본인이 잘 모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좀 한심한 편이죠. 예. 박 변호사님. 네. 아, 일단 가해자들을 고소하긴 했어요. 처벌이 가능할까요? 자, 문제가 중고등학교 때, 특히 초등학교 때부터 있었던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공소시효. 예컨대 상해죄 같은 경우는 7년 정도고요. 막 상습상해 폭행이라 해도 10년까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특히 지금 3명이 지금 주된 사람인데 A씨랑 C씨 같은 경우는 고소가 되고 있고 특히 A씨가 학교폭력을 주도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벌의 가능성이 있는데요. B씨 같은 경우는 공소시효가 만료된 상황입니다. 아. 다만 이제 이게 목격자의 진술이 아주 구체적이고 그것이 누가 지어낼 수 없는 상황이고 여러 사람이 진술이 중복돼 있고 피해자도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게 비록 옛날 일이고 물적 증거는 없다 하더라도 이 진술 자체가 증거가 될 수 있고요.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표혜림 씨 피해자분이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들어보시죠. 제가 왜 공소시효가 폐지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냐면은 내가 피해자다라고 밝히는 거는 정말 오랜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이렇게 목소리를 내면은 가해자들은 저한테 뭐 사실적시 명예훼손? 뭐 사이버 명예훼손 이런 거를 무기를 삼아가지고 향후 10년간 저한테 소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 친구들은 법은 저를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자, 소장님. 효예림 씨한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짧게 좀 네. 부탁드릴게요. 네, 지금 효예림 씨를 도리어 스토커로 몰고 망상장애 아니야? 라고까지 본다고 해요. 근데 저는 법은 정확히 모르지만 이 말이 너무 아팠어요. 도리어 앞으로 내가 10년 동안 시달릴 수 있다. 그런데 많은 피해자들을 대변해서 용기를 낸 표현은 씨를 다시는 괴롭게 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많은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습니다. 이거 눌러주세요.